예, 안녕하십니까. 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한국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엄청난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IRA 세금 감축법 이후에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KH6법인데 지금 3월 30일에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KH6법이 뭐냐면 뭐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국내 공장을 건설하면 세액공제를 8%에서 25%까지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를 300조 용인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이 협력사정의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지금 만원 정도의 거래에다가 2만원까지 엄청나게 반등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현대차죠. 지금 울산에 이제 전기차 공장 2조 정도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현대차 1차 협력사라서 지금 매수를 하시면 엄청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종목은 세종공업입니다. 이 세종공업은 뭐 자동차 뭐 컨버터나 뭐 머플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실제로 보시면 현대차 쪽에서 거의 매출이 50% 가까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종공업은 뭐 중국이나 미국 쪽 현대차나 뭐 기아차의 주요 거점지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차가 1997년이죠. 인도 첸나이 지역에 공장을 건설했을 때도 그쪽에 공장을 같이 건설을 해서 이제 머플러를 독점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회사로 지금 아센텍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인도죠. 인도 민다랑 기술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인도의 민다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매출이 보통 1조가 넘어가는 엄청나게 큰 회사죠. 그래서 이쪽 라이센스에서 로열티도 상당 부분 지금 발생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종 EV도 자회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소차 금속 분리판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모비스가 이제 수소차용 스택 생산이 보통 연간 4만 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엄청나게 매출이 지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현대차 뭐 국내 공장 밸류체인 확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반영될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점만 잘 잡으시면 엄청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차트를 보시면 어제부터 좀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여기 7,000원 저항대를 뚫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매수 타점만 잘 잡으시면 얼마죠? 지금 전고점이 2만 거의 5,000원 정도였는데 이 2만 원 하단까지는 수익을 보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쪽까지 눌렸을 때 1차 매수 사인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1차 매수 타점 잡아서 목표가까지 보유를 하실 수 있게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준이었습니다.